자, 일단 오늘은 드디어 홍승익 미나부스타 뭐 홍승익 강화하는 날입니다. 핸드거드 세팅 오늘 세팅을 하고 1580 찍고 가겠습니다. 유저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뭐 요렇게까지 맞춰진 상태예요. 아마 딜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카드 세굽이 18각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30각이 되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굽이 18로 간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익타는 선착순은 아니고 제가 채팅 보고 뽑을 거예요. 랜덤입니다. 학원 다 비싸게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무서워서 못 가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갈 거고, 아마 뭐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재미보다는 그냥 깨고 싶으신 분들 모시고 갈 거라서 학원도 아니고 숙련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뭐 가서 좀 안 되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뭐 그러면 학원 팟인가? 강화 화이팅. 아이고 술 먹고 개병신, 아 개변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원활한 방송을 위해 선착순 말고 조금 검사해서 받아라고? 오늘 발탄 노마는 보고 받아야 돼. 뭐 스펙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가자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사람인데. 아마 근데 노말 이빨이라 금방 깰 것 같아요. 숙련자 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파티는. 참고로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하셔도 돼요. 정신만 온전한 사람이면 그냥 아무나 지원하셔도 됩니다. 방송 재미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 진짜 못 깬 사람 깨게 하려고 하는 거라. 오랫보석도 되냐고? 오랫보석은 정신이 이상한 걸로 간주를 하는 게 맞겠지? 오랫보석이 뭐가 어떠냐고요? 그걸로 한 지원 10군데만 넣어봐. 형 팀 키고 인사해줘요. 형이랑 아이컨택 하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발타닉스 같은 레이드가 좀 많이 나오려나? 이거 캐릭터를 좀 많이 키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캐릭을 많이 키울 게 아니라 계정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뭐하러 계정을 많이 만들어? 나 노아 접을 때까지 계정 하나로 굴릴 거야. 강화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아니 이거 카드 좀 사고 이거 살 건 사야지. 떠상은 미리미리 사야죠. 돈 주고 강화하라 해. 그럼 당장 뛰어가실 홍 박사님이다. 아 이거 조금 부족하면은 카드 써도 된다고 허락받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젠 카드 결제도 허락받고 써야 하는 그런 유부남이 되어버렸군요.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나는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내가 폭풍이 아니라 결혼식이 11월인데 수우바 나 돈을 게임부터 다 받고 있어 아주. 여자친구는 1억 넘게 받는데 나는 3천만 원도 못 내. 당연히 허락받아야지.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사람복은 좀 많은 것 같아. 인복이 많아 인복이. 나 내 주변에 뭐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이런 컨텐츠 할 때는 저는 언제 출발한다고 말 안 합니다. 왜냐면은 방송 평소에 안 보던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꿀만 빨고 다른 방송 가는 박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방송 계속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공개는 안 해요. 참고해주세요. 아 근데 이번에 좀 컨텐츠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이거 다른 서버에 또 하나 키우긴 키워야 될 것 같긴 해. 이빨 같은 컨텐츠 원정대 단위 컨텐츠가 나와버리면은 이거 키우긴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니나브 말고 다른 서버는 키우려면 한참 멀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니나브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각인 세팅은 추진력 2까지 넣은 고대 악세로 각인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싸긴 싸다. 막 얼마 들었지 방금? 33,000골? 레전드네. 와 이제 붙었네요. 와 일단 1580 됐습니다. 카드. 알았어. 카드. 가마이. 다르시. 이 정도. 트라이도 되냐고요? 당연하지. 아 뭐 디코 주소는 내가 알려주면 되니까. 자 일단은 한 명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각팽님 바드분이고요. 1604에요 그리고 칠렙보석 그리고 카드는 지금 남바절 세팅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말할 수 있으면 나이 말해주시고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한번 채팅으로 쳐주세요. 26살이고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 저런 사람 받으면 안 되는데 스파. 오케이 다음 박바다씨. 자 세팅 좀 보겠습니다. 1586이고 이슬비 세팅이네요. 그리고 구레바고 팔레보석 칠레보석 세팅이 돼있고 세구빗은 18각이네요 선생님은 어디까지 보셨나요? 전부 라포시라 못 들어갔다?
스펙이 쉬웠네. 자, 그리고 울프 양님 1600입니다 땅랩이고 충동이에요. 그리고 보석은 10-10 깔끔하고 지금 세구비선은 아직 18이네요 수생님 어디까지 보셨나요? 안 받아준다고 아예 못했다고. 돌격청량님이 지금 세구 30각이고 충분히 깼을만 한데 이거 파티운이었던 듯? 일단 보석도 10렙 8렙 7렙. 경량한마님은 지금 1586에 군망이고 지금 보석 세팅 9렙 7렙이네요 카드는 세구비. 아예 시도도 안 해봤어요? 오케이. 소설이스님은 1607이고요 지금 점합니다. 보석은 9렙 8렙 7렙이고 카드 자체는 30각이에요 선생님은 진행해보셨나요? 아, 아예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아이 굿. 지금 이 딜이면 이 관문에서 딜이 부족할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거 방금 저거는 씹은 거야 공포는. 자 이동. 자 이동. 자 마지막에 똥 8개 떨어지고 밖에 빈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빈 곳 먼저 터져요. 터지고 나가고. 느낌 알았어? 자 이거 리트 한번 받고 피드백 하면서 할 거예요. 보스가 가운데서 팽이 이러면 내가 팽이요 이럴 건데 그때는 동선 한번 아무데나 빠지시면 돼요. 놀래서 대각선으로만 나가지 마세요. 밖에 터지고 안으로 안 되면 시정이야. 그냥 시정이라고 써서 살아 그냥. 밖에 터지고 터지는 거 보고 밖으로. 나이스. 자 제자리에서 팽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빠지는 겁니다. 딜 삼찍 박바다야. 머리 돌리지 마시고. 자 이것도 하면서 들어. 앞에 치고 바로 뒤에 친다. 이동할 준비해. 이동할 준비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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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됐어요. 자 원업불 1파티 곱삼으로 가서 먹고 카운터 나이스. 자 2파티가 먹을 준비해요. 1파티는 가운데로 와가지고 카운터 칠 준비하고. 오. 야 이건 수가 좋네. 아쉽긴 하다. 다시 리 갈게요. 올라갔다. 모여서 똥 빼고 갈게요. 버러지야 버러지. 벽으로 가. 자 보고 머리 픽스 됐죠? 그럼 위로 올라와. 카운터 준비하고 카운터. 그렇죠. 5카에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다 6시로 가. 2카만 준비. 2카 오세요. 카운터 친 사람 1시로 올 거야. 오케이. 3카 가세요. 거의 다음에 안 된다잉? 2카랑 3카랑. 3카 친 사람 오세요. 4카 가세요. 빨리 가야 된다잉. 아무도 안 가지 않았니? 잠깐만 사카 누구야? 박바다씨 카운터를 우리한테 치는 게 아니잖아. 카운터는 보스한테 치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보스랑 아이콘 겹쳐있는 줄 알았어. 자 맛 좀 볼래요? 모여있다가 이동. 자 아쉽지만 여기서 질시장 한 번만 누를게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아. 이 없죠? 대신에 이거 이제 클강 나오면 그냥 깹니다. 타당타당에 이동할게요. 하나, 둘, 가, 쭉 가. 오! 오! 아! 해봐. 자, 지금 여기서 딜 한번 몰아치고 카운터 나오지. 이거 카운터 끝나면은 이거 잡기 나올 거예요. 잡기. 그람 후 부는 거 랜덤이야. 동서남북. 알아서 빠지고 안 되면 시정이에요. 울프님은 이제부터 뭐 하지 마. 울프님은 실리안 준비만 해요. 지금 실리안 갈게요. 이거 막판에 칼같이 올 거거든 아마 실리안이. 앞뒤 앞 카운터죠. 카운터 7시. 좋아요. 울프님은 카운터 두 번만 더 치고 그냥 실리안 박아야 돼 이제. 자 이거 카운터 준비. 아 현기증이네요. 카운터 안 나와요. 요번에 카운터 치자마자 울프님 실리안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잡기 실리안 들어가면 깨겠다. 좀 애매한데? 실리안 차자마자 써요? 써요! 나이스! 아유, 나 죽었는데 깼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드는 그냥 이것보다 딱 한 5배 빡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리안을 처음 해봐가야 돼. 우리가 지금 딜이 좋아가지고 실리안이 좀 늦게 돌았거든? 진짜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고생들 하셨어요. 디코 해산 고생하셨습니다.